왜 그런 것 같습니까? 얼마나 들으셨죠? 3년 정도. 이 나이가 13살 아닙니까? 몇 살이세요? 84살입니다. You what? 84살인데 담배를 13년 피우셨는데 20대에서 피우셨네요. 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셨죠? 옛날에 직장 숙사. 70살인데 직장 숙사가 있어요. 김영감은 이 상사예요. 오늘 검사 결과를 받아보시고 맞나요? 맞습니다. 네,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말기입니다. 응? 이제 살 날이 세 달 남았습니다. 할아버지가 아주 기근이 넘치시네요. 맞네. 아이고. 어디를 잡으세요? 살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배를 열었거든요. 너무 까매서 다시 잡았어요. 할아버지 무릎이 굉장히 튼튼하시네요. 지금 이 심정을 담아서 한마디 하세요. 잠깐 웃지 말고요. 엄마한테 한마디. 어머니.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닌데요. 내 서를 보시죠. 어머니한테 한마디. 어머니. 사랑합니다. 수고해 주시고 잘 들어가겠습니다. 심정이 어땠습니까? 담배를 절대로 평생 동안 피지 말아야 합니다. 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? 지금 이 용기를 하잖아요. 진짜 미치겠어요.